김영수, 연쇄 납치 미수 혐의를 체포한다. 야, 김영수! 납치 미수 사건 피의자가 검거 과정에서 도주하다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의자는 2008년 주양저수지 살인 미수 혐의로 6년형을 복역한 전과가 있는 것으로 주양저수지? 서울 한복판에서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며 도로로 뛰어들었다가 달려오는 덤프트럭에 치여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김영수가 경찰은 수사를 죽었다고? 선재, 그럼 선재는? 도주를 시도하자 뒤따라 추격했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적인 눈 소식에 제주공항에 교통사고? 갑작스러운 눈과 비행기 결항 소식. 헐, 유선재 차에서 유선재 교통사고 실 아, 큰일 났네 진짜. 휴인대병원 응급실 갔다가 유선재 실려온 거 봄. 여기서 내릴게요. Maybe this time 난 너의 곁을 또 맴돌아 운명처럼 지울 수 없는 너 다시 한 번 너에게 닿을까 그 어떤 시간 속에 있는다 해도 나는 너야 안 다쳤구나 다행이다. 왜 그렇게 뛰어와요? 선재야 이제 정말 다 끝났나 봐. 혹시 나가 사고 난 줄 알고 보러 왔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가다가. 아니면 왜 울어요? 안 울었어요. 저 갈게요. 혼자 있을 때 맨날 그렇게 울었어요? 당신 다 잊어버린 그 사람 그리워하면서? 거봐. 내가 그랬잖아. 새드 엔딩이라고. 이래도 엔딩 바꿀 생각 없어요? 무슨... 근데 어쩌지? 이미 바뀐 것 같은데. 소라. 나 다 기억났어. 어? 아, 기억났다고. 말도 안 돼. 어떻게? 왜 그랬어? 어떻게 나한테서 널 줄 생각을 해? 어떻게 너 없이 살게? 그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 선재야 울지 마 늦어서 미안해. 잊어서 미안해.
미안해. 나도 사랑해. 깼어? 아니 안 깼어. 뭐야 깼으면서. 자고 내일 간다며 더 자. 이미 내일이거든요. 눈 뜨기 전까진 아니거든요. 계속 이렇게 있고 싶어서 수 쓰는 거 다 아네요. 아, 나 일어났어. 항복! 아, 일어났어. 항복. 우리도 그렇게 빤히 봐. 왜? 눈곱 꼈어? 뭐? 장난이지. 진짜? 예뻐서 봤어. 실감이 잘 안 나. 이게 꿈은 아닌지. 나도 가끔은 무서워. 네가 또 다른 시간으로 가버릴까봐. 그러다 또 널 잊게 될까봐. 그럴 일 없어. 정말? 정말. 이제 가고 싶어도 못 가. 시계도 없는데 뭐. 엄마! 거기 서서 뭐해? 가자. 알았어. 응. 그럼 같이 나가라고. 나가. 야, 혼자 있으면 무섭게. 손자, 나 갈게. 아침 안 먹고 가? 오전에 이 대표님이 보자고 하셔서 지금 나가야 돼. 미안해, 갈게. 잠깐만. 여기 가면서. 나 데려다 준다니까. 같이 나갔다 와. 지난번처럼 주민들한테 다 들키게. 갈게. 잠깐. 이거 달고 가려고? 맞다. 진짜 간다? 잠깐. 뭐 잊은 거 없어? 됐지?
친구 같지 않아? 갈게. 안녕. 신혼 부부? 안녕하세요. 저 기억 안 나세요? 앞집 금비디오 임금. 어렴풋이 기억나네요. 예, 좋은 날 저희 집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 돌상 빠진 거 없나 보세요. 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죠. 아니 이렇게 차려입으시니까 그 뭐랄까 아이고 됐어요. 저도 알아요. 저 한복 되게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이고 그 참하고 눈 돌아가게 이쁘시다던 따님이신가 보네. 안녕하셨어요. 아, 그래요. 예전에 얼핏 본 것 같은데 아, 이상하게 엊그제 본 것 같고 그러네. 그렇죠. 우리 딸내미가 인상이 훤하게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해요. 어떻게 실제로 보시니까 좀 아까우시죠? 아, 아깝긴요. 이게 참. 아, 우리 아들 열애 기사 난 거 보셨죠? 어, 조만간 이쁜 며느리 보게 생겼다. 아니 우리 딸내미 남자친구도 오늘 여기 온다고 그러네요. 아니 가족끼리 하는 행사에 이렇게 직접 오겠다고 하는 거 보면 우리 딸내미도 좀 있으면 날짜 잡을 것 같네요. 아니요. 아, 예. 아들 딸들이 각자 제 짝을 찾았나 보네요. 그러네요. 네. 네. 그럼 이만. 예. 예. 서방!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 그랬어요. 내가 탑스타 류선재 씨인지도 못 알아보고 어떻게 팬이에요. 류선재 탑스타 류선재다 류선재. 이게 뭐지? 우찔이라고 뜨진 거예요. 저기 어머님 이렇게 함부로 막 안기시고 그러시면 안 되세요. 엄마 이리 와. 저기, 예, 저기 나중에 사인 챙겨 드릴 테니까 얼른 돌잔치 진행하시죠. 네네네. 빨리 안기자. 어? 나? 안녕하셨어요, 어머님. 네? 어머님? 오지 말라니까 왜 왔어? 다들 놀라시게. 왜? 양쪽 집안에 한 번에 인사드리고 좋잖아. 그래도. 혹시 우리 재하 왕자님에게 새해 첫 용돈을 주고 싶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잠깐만요. 이야, 수고하네. 뭐야, 발 발 발로. 이야, 100만 원짜리 수고하십니다. 야, 우리 예미 고모님께 박수 한번 주세요. 역시 예비 고모부. 벌써 저 집 식구 다 됐구만. 자 이제 본격적으로 돌잡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큰 박수로 출발합니다. Yeah! 자 지하의 선택이 될지. 자 마이크로 와요. 우리 우리 아들이 눈 돌아갈 만하긴 하네. 선재 저놈이 날 닮아서 눈이 높아 하여간. 사장님? 깜짝이야. 아들 여자친구 마음이 드시나 봐요. 누굴 데려와도 마음이 안 드실 것 같더니. 외롭게 혼자 사는 것보다야 낫지. 우리 선재가 저렇게 웃는 게 참 오래간만인 것 같아. 갈게. 들어가세요. 가자. 어머. 할머님. 오래오래 잘 살아 인자. 행복하게. 웃으면서. 감사합니다.